프랑스 파리 11구 중심부에 위치한 바스티유 광장 근처에는 길이 1.5km 정도의 거리인 루드라 로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위치해 있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쇼핑이나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표식이 있습니다. 도로를 유심히 보다 보면 다섯 개의 움푹 들어간 곳을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는 도로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826년 샤를 10세는 젊은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한 감옥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에 1830년 루드라 로켓에는 감옥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샤를 10세가 강제 퇴위한 이후 즉위한 루이 필리포 1세는 파리의 수감자 수가 증가하자 또 다른 새로운 감옥을 파리에 짓기로 결정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를 루드라 로켓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이곳에는 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를 수용할 죄수 창고라고 불렸던 두 번째 감옥이 6년 뒤인 1836년에 추가로 완공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건설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사형수 등 중범죄자를 수감하는 감옥을 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루드라 로켓에는 두 개의 감옥이 마주보고 위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감옥이 개관할 당시에는 187명의 중범죄자가 이송됐습니다. 이후 이곳에서는 69명의 죄수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그 단두대는 1899년 감옥이 폐쇄될 때까지 사용됐는데 현재 루드라 로켓의 도로에 움푹 들어간 곳은 바로 당시 단두대가 위치해 있었던 곳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시는 주로 도로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 단두대가 위치했던 자리를 표시한 곳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반드시 죽을 수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